싱글벙글 딸배헌터 근황, 현직 딸배에게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사안들을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마후라, 수익, 왜 위반하는지. 마후라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좀 더 잘 보이기 위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소리가 크면은 아무래도 앞에 있는 차가 나를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좀 모순된 내용도 좀 있다고 보고요. 바이크 타는 입장으로서 수익 같은 경우는 수익을 위해서 위반을 하는 거죠. 이 수익을 위해 모든 것들이 불법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제게 수차례 고발당하며 돈폭탄을 맞고 인질이 된 딸배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이라. 싱글벙글 딸배 타라. 근데 딸배헌터 이 아저씨가 저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제 그 배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겠죠. 얼굴도 공유가 돼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예. 근데 그렇다고 한들 이제 뭐 저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뭐 종용하진 않겠지, 불법 행위들을. 그러면 이제 그 불법 행위로 교사한 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자신이 버는 돈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건 이 딸배헌터 아저씨 같은 경우 얼굴도 알려져 버렸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저씨가 그 어떤 배달하시는 분들한테도 저 해코지 당하지 않았던 게, 뭐 듣기로는 피지컬도 엄청 좋고 그렇대. 그래서 쉽게 함부로 손찌검 할 수가 없는 그런 아우라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언능 무판 잡자. 이분이 이제 딸배헌터고요. 이제 딸배헌터 아저씨한테 잡힌 책 잡힌 어떤 그 저 다른 예, 배달하시는 분이죠. 벌금 내려고 일하는데 그만 무판 줄게요 해가지고 형님 무판 잡았어요. 추격전 했어요. 신고 오지게 당해서 인질이 된 이 배달원 분이 다른 배달원 분을 잡고 다니는 새끼 친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단계 같은 거지. 딸배로 딸배 잡기 중. 시카리오 딸배들의 도시. 그치, 어떻게 보면 분열시키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진짜 딸배헌터 아저씨가 갑이 된 철저한 갑일 수밖에 없는 거지. 불법 행위들을 전부 다 싹 다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그래서 한 명 조져야겠다 싶으면은 그 사람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 사람이 하루 동안 했던 모든 수많은 불법 행적들을 가지고 모아가다가 제출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 인생 날아가는 거지. 폭탄이 쏟아지니까. 돈 폭탄, 벌금 폭탄. 얼마나 무서우냐. 근데 좀 딸배한테 이 아저씨도 조금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어떤 미친놈이 한번 빡 돌아가지고 아씨 이발 왜 나 괴롭히지? 왜 나 억압하지? 그런 심정으로 정말 하이하이 좋은 아침 큰일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 나는 사실은 생업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협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왜 씨발 나만 갖다 지랄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은 좆되는 거지. 아 미칭님 400개 너무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이구 야무지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딸배라고 쳐봐. 여러분들이 딸배인데 딸배헌터한테 잡혔어. 그리고 표적이 됐어. 어떡할 거야? 깔끔하게 관둘 거야? 아니면은 이제 불법 안 할 거야?
그럴 일이 없어. 간단한 건 불법을 안 하면 그만이긴 해. 그러면 이제 딸비 헌터한테 안 잡히는 거지.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알아? 지금 채팅창에 나온 내용대로 불법을 안 저지를 수가 없어, 딸배는. 그게 또 모순이야, 어떻게 보면은. 10 상남자 모음이래. 상남자 야무지네. 김창렬 아저씨 그 아들님이 위키트리에다가 뭘 남겼나봐요. 속마음, 아 이게 위키트리 다른 거고, 뭐 친구들이 창렬하다는 말을 쓰나요? 네,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이고, 가수 겸 방송인 김창렬의 아들 주한군이 창렬하다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고백했다. 김창렬과 그의 아들 주한군은 6일 공개된 채널 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선공개 영상에서 그동안의 고민과 서운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창렬하다 오픈 사전에도 떴을 정도야. 창렬, 사실 창렬의 시초는 제 방송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예. 창렬하다는 말이 굉장히 이제 저 유행하기 전에 원래는 DC 인사이드에서만 쓰였었어요. 근데 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시 오늘의 이슈가 굉장히 파급력이 좀 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김창렬 아저씨의 그 김창렬 창렬 포차, 그렇지, 도시락, 창렬 포차 이런 것들, 예, 김창렬의 순대볶음 이런 자료들을 좀 이제 다루면서 제가 엄청 빠겠어요. 엄청 빠개고 엄청 즐거워하고 엄청 이걸 가지고 좀 유식거리처럼 많이 좀 소비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 계속 녹방에도 계속 나오고, 녹방 단골 소재였어. 왜냐면 너무나도 유쾌했거든. 그리고 그 당시 생방송 시청자 수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한 저기를 드린 것 같기도 하죠, 영향을. 예. 혜자랑 비교하면서, 맞아, 그 자료가 시초가 돼버린 거지. 그리고 그 자료를 다루는 내가 어떤 무게를 준 거지, 어떻게 보면. 아무튼 창렬하다는 가격에 비해 양심적으로나 질적으로 수준이 낮음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이날 김창렬의 아내, 그 신조어가 나왔을 때 아들이 중학생 때였어요, 당시 걱정스러운 마음을 전했다. 이에 주한군은 가끔 아버지를 희화화시키는 그 단어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부러 나를 놀리려고 쓴 애들도 있고 의도치 않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 사실 요즘 인터넷 재밌게 쓰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웃기긴 한데 그냥 이상하게만 쓰지 말고 잘 썼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나를 놀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창렬 씨가 이름을 바꾼 거야, 사실. 김창렬에서 창열로. 그리고 이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제기했는데 모두 패소했어. 그래서 창열로 결국은 개명을 했는데, 사실 김창렬 씨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 DJ DOC 멤버들이 지금 싹 다 이미지가 안 좋아. 이하늘 씨도 마찬가지고, 김창렬 씨도 마찬가지고. 그 왜 그랬냐면은, 일단 가요계 악동 이미지, 그리고 DJ DOC의 어떤 그 악명, 연예계 악명들이 전해지면서, 옛날에 코요태의 신인 때 그 신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무대에 오르는 그 코요태 신지가 손 이렇게 벌벌벌벌 마이크 떠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DJ DOC의 이하늘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썰이 뭐였냐면,
무대 공포증을 안겨줬던 그 움짤이 있습니다. 네. 인사 안 한다고 혼난 적 있죠? 그때 이제 김구라한테 호되게 혼났었다. 사실 김구라 아저씨가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아니, 사실은 저 DJ DOC가 얘기를 한 거야. 까콩이 너무 고마워요. 난 그냥 앞잡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제 대구에서 공연을 했대요. 그래서 비를 흠뻑 맞고 급하게 인천으로 가서 예, 공연을 했었다. 코요태가 DJ DOC에게 인사를 안 했다라는, 그래서 그거에 때문에 빡쳐가지고 정신없이 홀 지나가고 무대에 바로 올라간 건데, 그때 그 홀에서 DJ DOC가 있는 줄도 몰랐다. 공연을 끝나고 내려왔는데, 김종민이 그러더라. 봤어? 하늘이 형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인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꿍한 거야. 그래서 거듭 사과를 했었는데, 다음 날에 똑같은 시간에 또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인사를 안 받더래. 그 무대에 먼저 올라갔었다고, 유치하게. 관객들의 야유가 쏟아지는 거야. 무대 올라갔는데. 신지가. 에이! 이런 거지. 그거 다 이하늘이 푼 애들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지인들이 됐건 누가 됐건 이렇게 사람들 모아다가, 이따 신지 올라갈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 까콩이 고마워. 이따 신지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신지 올라가면은 다들 저기 야유해, 알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하늘의 어떤 교사를 받고, 동생들 있어. 한 30명 불렀다고. 너무 당황했다. 일단 김종민이 다른 관객들도 있으니까 일단 공연을 잘해보자. 공연이 끝났는데 누군가 마이크를 잡더니 그때 김구라가 나왔더래. 그래서 인터넷에 신지옥을 했던 DJ 김구라. 그 당시 이제 인터넷 방송할 때였죠. 김구라 아저씨도. 예, 엄청 후회할 거야. 사과했겠지. 이 장면이죠. 예. 이때 이 무대 공포증이 심해갖고, 그때 이게 좀 많이 트라우마가 됐었나봐. 까꿍아 뒤질래 진짜? 손 봐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위의 사건이 가장 큰 일이었다고. 무대 모습은 비호감으로 악플을 받고 성대결절을 겪으면서 네티즌과 대중들이 조롱을 한 이후에 무대가 더 무서워졌었다고. 뭐 이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예, 워낙에나 저 이제 뭐 철없을 때라고 생각하고 본인들도 다들 후회하고 좀 저기 했겠죠. 그 이제 거기다 이제 김창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싸움꾼으로 워낙에나 주간 고생하셔. 많이 네어 워낙에나 많이 그 소문이 났고 연예계에서도 그걸로 많이 이미지가 소모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좀 유쾌하게 쓰였었어요. 롤로노와 창렬이니 뭐니 삼병류, 그리고 연예인들이 풀었던 김창렬의 싸움 1화. 담배 피고 있다가 담배 피고 이제 신정환 씨였나? 아무튼 담배 한 가치를 하늘에 툭 튕기고 그게 떨어지기 전에 세 명을 때려 눕혔다고. 예.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랑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합의금으로 준 돈만 해도 억 단위라고 해요. 그만큼 좀저 인격이 이 갖춰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다 하나 또 있죠. 신해철 씨 돌아가셨을 때, 예, 라디오에서 이제 본인 라디오에서 막 꺼이꺼이 울어가면서, 해철이 형 이랬으면 안 됐다고 하면서 병원에 어떤 그, 병원 의료 사고였죠. 예, 그거 가지고 이제 엄청 저기 하고 꺼이꺼이 울고, 또 본인 SNS에다가도 예, 감정을 주체 못하고, 병원 욕 엄청 하고 그랬는데, 그날 오후에 가을 야구 보러 가가지고 마침 기자들한테 찍혀버린 거지, 사진이. 엄청 오해됐을 거야.
가을 야구 재밌어요. 즐거워요 하는데, 와, 이러고 이렇게 웃는 그 얼굴. 그게 또 찍혀버리고. 그러면서 약간 사람들이 좀 거기서 이제 좀 이면을 보게 된것 같은 느낌? 김창렬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걸 이면을 보게 된 느낌. 원래 이미지 되게 좋았다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와이프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정적인 남자. 이러면서 예능에서 다뤄질 때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었어. 선행도 하고 막. 그 되게 유쾌하고 호쾌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본인이 이제 기획사 사장이 돼가지고 애들 키워내고 하는 그 애들 아이돌 발굴하는 그런 저기를 했었는데, 창혁이 형 아프리카 BJ잖아. 거기서 또 이제 실수를 한 거지. 이제 그건 이제 의욕일 뿐이야. 확실한 건 아니고. 맞았었다. 김창렬한테 난 많이 맞았었고, 언어폭력도 당했었다. 이런 이야기들. 예. 그래서 좀 예능에서 좀 어느 정도 세탁이 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있었었죠. 예, 사건이. 또 뭐였냐면은, 뭐였더라? 너무 많아. 이하늘 동생. 그리고 어머니 이야기. 근데 어머니 이야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긴 해, 솔직히.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을 하면 어머니가 사실 수 있었는데, 자기가 무서워서 병원에 못 갔다고. 당일날. 그래갖고 어머니 돌아가셨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거 가지고 이제 욕도 엄청 먹었었지. 아무튼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김창렬이라는 사람의 방송인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처음에는 유쾌하게 창렬, 야 이거 완전 존나 창렬이잖아 이러다가 이제 그게 민심이 점점 안 좋아진 거지. 이게 민심 안 좋아졌다가 확 좋아지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정준하 아저씨가 난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어떤 사례라고 봐. 교과서 같은. 굉장히 이미지 안 좋아졌고, 무한도전에서도 김치전 이런 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었는데, 나중에 정말 탱커 역할 예능에서 이만큼 잘한 사람 없다고 하면서, 정준하 아저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지 굉장히 좋잖아. 사람도 다 좋아하잖아.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랬는데 7월 비추 존나 폭탄 맞고. 근데 결론적으로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착하다는 걸로 결론이 나오고 이제는. 김치전 하나로 사람 죽일 듯이 몰아갔었잖아. 그래갖고 있었는데 어쨌건 뭐참 까콩님 고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김창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드 키는 거 보고 갈게. 알았어 까콩아 좀만 기다려. 근데 이게 김찬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속상할 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감당할 때는 감당이 됐단 말이야. 연예인이고 당연히 연예계 짬밥이 몇 년인데 10년 넘게, 아니 DJ DOC 한 20년 넘지 않았어? 그만큼 이제 그 연예계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정말 공중전 수중전 다 겪었을 텐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결론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족들이 여기에 이제 개입이 돼 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받는 스트레스, 내 주위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나의 이미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김창렬 아저씨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난 사실 지금 창렬하다 이런 거잘안 써. 나는 김창렬 아저씨가 뭐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럴 것 같긴 해. 이제 가족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래요. 아무튼 좀 안타깝네. 가족들이 무슨 죄야, 솔직한 말로다가. 응? 최순실 딸내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온전히 오롯이 나에 대한 이미지, 나에 대한 어떤 그 나락,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연쇄작용, 이런 어떤 그런 모든 후폭풍을 내가 다내 몸으로 감당하겠다 이거야. 난 윤태훈, 이 윤씨, 파평윤 씨의 이 나의 그 가문은 내 선에서 싹을 잘라버릴 거야.
아무튼 뭐 아들이 저렇게 방송 나와서 호소할 정도면 진짜 속상하긴 했겠다. 넘어갑시다. 이제부터라도 자식 창피하지 않게 앞으로 정말 열심히 떳떳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좋다라든지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데 한번 출연할 계기가 있으면 그때 한번 세탁하셨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김창렬 아저씨. 근데 조용기 아저씨도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그런 다큐멘터리 이런 뭐 좀 휴먼 다큐 이런 데 나와가지고 했는데 세탁이 안 됐더라고. 그거는 워낙에 사안이 컸었으니까. 저는 자식 없어요. 저는 자식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래서 가장의 무게가 참 힘든가 봐. 라면에 달걀 넣을 때 노달걀 튜닝의 끝은 순정 달걀 따위 넣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달걀 넣는 라면 안 넣는 라면 따로 있죠. 예, 달걀을 무조건 이제 필수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라면인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집에 이제 좀 그 라면 두 개 정도 이렇게 쓱 풀어갖고 이제 먹기 좋은 라면들이 내가 이제 신라면, 진라면, 뭐 삼양라면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3, 4 제품들. 예. 그리고 저 반숙, 반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는 거. 근데 반숙도 좋은데 나는 최고 좋은은 뭐냐면은 저는 그거예요. 완숙도 반숙도 아닌 스크램블. 예. 국물에 달걀을 푸는 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계란 이제 라면을 만들 때 라면을 끓여요. 면 건져서 그릇에 덜어요. 그리고 이렇게 냄비를 기울이면 밑에 이렇게 이제 그 고여요. 거기다가 미리 한 그릇에다 계란을 막 풀어놔요. 계란찜 할 때 쓰는 것처럼 머랭을 존나 쳐놓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냄비 살짝 기울이면 팔팔팔팔 끓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란찜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존나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먹으면은 기가 막히죠. 계란이, 계란 자체 질감도 너무 맛있고 국물도 크게 치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참견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방송 잘 보고 가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희봉님께서 1000개로 또 팬가입을.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예,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요 정도까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소통 조금 하다가 게임 방송 갈 거예요. 예, 오늘 이슈는 딱 여기까지. 게임 할 거라고요. 제가 한다 그랬어요. 예. 저는 일요일 딱 이맘때쯤 이 새벽 이 감성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사실 정말 진짜 찐 콧박이들만 아니구나. 예. 이 새벽이 어떻게 보면 진짜 찐 콧박이들만 있는 그거잖아. 이제 오늘 이제 자고 일어나면 딱 일요일이고. 그죠? 토요일 날 딱 자고 일요일 날. 근데 저는 이제 오늘부터 휴방이네요. 예. 일요일부터 이제 저는 일, 월, 화를 쉬어요. 3일. 예. 3일 쉬게 돼 있어요. 계획백수들만 있는 시간. 정말 좋습니다. 4,000명이 고정이냐? 근데 저는 사실 고정이 몇 명이고 몇 명이고 의미 없다고 봐요. 그날그날에 따라 뭐 아프리카 생태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고 내 컨텐츠에 의해 달라지는 것도 있고 하고, 적당한 어떤 뭐 추정치는 뭐 계산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제 고정 한 3,000명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렇게 따지면
근데 오히려 나라 가기 전보다 지금이 더 고정이 좀더 많아지긴 했는데, 뭐 이거를 이제 뭐 환경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뭐 지금 스타판이라서 스타 보기 싫은 사람들은 다네 방송을 몰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네 방송의 어떤 그 흐름이 돼버렸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네 솔방 자체가 좀 워낙 다른 방송들이랑 좀 뭔가 다르다, 뭔가 네 방송만의 어떤 결이 있다. 그래서 이 다른 아프리카 방송들에 비해서 네 방송이 좀 뭔가 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방송의 그 특유의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눈 뜨는 거 봐라, 역겨운 새끼. 생우리 형돈 모은 걸로 건물 살 거임? 저요? 롱지 테크 어떻게 할 건지 말해줘. 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 많이 피곤해요. 잠을 존나게 잤는데도 피곤하네요. 하루 여행을 갔다 와서 그 다음 그 여행 갔다 온 날에 하는 저녁 방송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눈을 족같이 뜨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약간 전복 눈을 뜨는 이유가, 예, 그런 이유예요. 예, 사실 좀 피곤하군요. 하지만 이제 3일 쉬기 때문에 쥐어짜서라도 6시까지 예, 즐겁게 방송하고 편하게. 잘 마무리할 거예요. 까콩님은, 아니 뭐 하시는 분이길래, 잠깐만, 저거 닉네임이, 저 아이디가 이름이야, 저거 보니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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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진유정, 유정아. 유정아. 너왜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난장 까냐? 어? 유정개이야. 왜 그러니 너? 말해봐. 이제 돈좀 벌었다 그거냐? 아이고 안 읽을래. 아이, 귀찮아요. 나가요. 예. 블랙 걸어. 유정이 나갔어? 라이브 자냐? 아니요. 뭐 하냐? 보고 있어요, 지금 있는지. 멧돼지 탄 삼국 제일을 강퇴하고 블랙하란 얘기였는데, 설마 지금 유정이 한거 아니지, 까콩이? 어깨 존나 아프다. 까콩이 안 나갔지? 됐어요. 유정이라고 부르니까 화들짝 놀래네. 자기 이름 부르니까 또 느낌이 다른가 보지. 청자는 항상 돌고 돌아, 코트 형 항상 긴장 늦추지 마라고 하는데, 뭐 경고야, 뭐야? 청자 수 그렇게 뭐 그래 청자 수 많으면 좋고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렇지. 근데 그냥 나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라고 봐. 즐겁게 내가 재밌게 잘 방송하다 보면은 알아서 뭐 청자 수도 오르고. 근데 사실 내 지금 최대의 스트레스는 그게 아니야. 내 방송하면서 최대 스트레스는 사실 내가 뭐 같아? 내 최대 스트레스가 뭐 같아? 풍선? 여자, 성욕, 오토바이, 탈모, 뱃살. 다 맞는 얘긴데, 내 최대 스트레스는 쉬는 게 불안해. 솔직히 좀 쉬는 게좀 불안해. 그래서 사실 쉴 때도 맘 놓고 잘못 쉬겠어.
쉬는 게 좀 가장 불안하긴 해. 그런 놈이 3일을 또 쉬냐 키우키우. 그러니까 쉬기 싫은데 쉬는 거야. 왜냐면 야 랄프야. 예? 아니 까콩아 너 왜 자꾸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그래 너? 한 대표 가게. 나 쟤 무서워. 왜 저래? 이건 좀 많이 쏘시네요 저거. 아니 많이 쏘긴 했는데 너 좀 취한 거 아니야? 저 같은 말이세요? 나 이번 달 며칠 쉬었니? 너 그리고 그거 항상 기입해놓으라 그랬는데 막상 얘기하면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계속 보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언제 쉬었고 언제 쉬었는지 그거 좀 기록해놔야 되는 부분 아니냐? 매니저로서? 어? 야, 알겠습니다. 너 이번 달에 며칠 쉬었니? 5월 달이요? 반박한대? 네가 이슈 끝나고 핀다고 기다리라며. 할게 필게. 근데 피는데 뭐 19세 걸고 피란 얘기야? 까콩아? 이틀 쉬었네요. 이번 달에 지금 이틀 쉬었어? 배마가 고장나서 그래. 집단도 마찬가지고 불안해하면서 쳐놀고 시험 기간에 게임하는 애들이랑 똑같은 증상. 되게 쓰레기 같은 소린데? 전두엽 배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쉴 때 불안한 게 뭐냐면 아니야. 담배 하나 피자. 그냥 가리고 피든 미망. 까콩이가 오늘 좀 많이 취한 것 같으니까 내 19세 걸고 펴줄게. 오늘 어차피 난 어차피 다시 보기 뭐 남기지도 않으니까. 걷게. 경유정이 지금 보니까 많이 보고픈 것 같은데 이익님 만나고 있는 거 아니면 영상 통화 한번 해주자. 아무리 그래도 술 취한 팬인데 나쁠 거 없잖아. 유튜브가 그러도. 까콩아 영통 가능? 아프리카 영통 기능 있는데 네 핸드폰에 어플이 나랑 통화하는 걸로 돼가지고 하는 건데 할 수 있어? 술 안 먹었는데 어? 술 안 먹었다고? 영통할래? 할 거야 말 거야? 얘기해줘 봐봐. 스트리트 파이터 V4S랑 BMW 1200GS랑 나 같으면은 스트리트 파이터 갈 것 같아. 영통할 거야 말 거야? 담배나 필까? 한 대 피까? 형 나 정령했는데 곧 블랙 좀 풀어줘. 싫어 개새끼야. 비급비용 납혀. 그래 알아서 담배 나 필게. 방송에서 담배 피는 거 존나 오랜만이네. 아이 몇 킬로 하면 어떠냐. 아유 그냥 편하게 하자 새벽인데 얘들아. 여자만 본다면 한다는 소리 영통이 아니라 이거 방송 가볍게 무시할게. 친구야? 자주 알아 까콩아. 그래 30대 시청자 이거 귀하지. 30대 여성 시청자 귀하다.
고소당한 애들 아직 연락 안 왔어. 이제 자기네 집에 이게 고소장을 내가 고소했다 해도 안 믿는 애들이 많아. 정신승리하고 이걸로 과연 고소가 될까? 근데 막상 집에 그 소환장이 날라오면은 이제 와서 조사 받아라 라고 연락이 가잖아. 그럼 그때서야 후회하고 그때서야 이제 마음의 고통이 와. 아직 연락 올 때 아니야. 고소했어요. 카페 보시면 나와요. 카페들 다들 가입을 안 하셨나? 아프리카 공지에는 올리기 싫었어. 왜냐면 고소했다는 게 뭐 굳이 뭐 좋은 일도 아니고. 내 사실 공지 쓰는 곳에 있어서 가장 메인스트림은 어떻게 보면 카페죠. 좀 더 카페 내에서는 좀 이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결집력이 좀 있으니까. 제가 쓴 글 보시면 이제 고소한 거 다 나와 있어요. 합의 안 하지 나는. 아유 그치 위안부 드립은 나도 귀에서 피가 나올 지경으로 들었는데. 카페 눈팅 터줏대감이야? 그래? 씻고 풀게. 담배 레종 아이스블랑 핍니다. 고소라는 게 근데 사실 족같으면 하는 게 고소야. 그런 얘기하는 애들도 있더라. 너도 토크온 약발방하면서 남한테 욕 많이 하고 남 깎아내리고 비하 많이 하는데 너가 패드립 먹었다고 해서 네가 고소할 자격이 되냐고 하면서 토크온에서 대법관 판사들이 그렇게 댓글 달더라고. 그 내용은 내가 일단은 그 내용 나오는 영상은 지웠어. 어차피 뭐 불쾌감만 주니까 재미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린 건데 욕 얻어먹고 내가 내린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게 절대 아니거든. 그리고 내가 하는 욕이 다르다, 니들이 하는 욕이랑 내가 하는 욕은 다르다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다만 서로가 유쾌하게 받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난 나한테 오는 대로 또 주는 타입이라서 내가 10대 맞았다 그러면 나도 10대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 보면서 통쾌하는 건데 그게 컨텐츠인 건데 내가 패드립 먹었다고 해서 똑같이 패드립을 응수한 적은 없거든. 나한테 있어서 패드립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또 거기다가 위안부 할머니까지 비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아니잖아. 아닌 건 아닌 거야. 고소글 같은 경우 이제 작성자를 코트로 검색하면 돼요. 내가 우리 카페에서 쓰는 닉네임이 코트예요. 예. 안 깝칠게 라고 하는데 작년엔 난 널 풀어줄 생각이 없어. 네가 컨텐츠 참여할 때 저번에도 나 가지고 낚시하고 장난치고 막 그랬잖아. 그게 싫어. 오지마 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똑같이 욕을 했는데 똑같이 욕을 먹었는데 누구는 고소를 한다. 개인적으로 족같아서 하는 고소가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확실한 건 뭐냐면 나는 토크온 그리고 게임톡 시절 때부터 해가지고 난 그 시절 때부터 방송을 해왔지만 12년 동안 방송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욕 얻어먹은 걸로 내가 고소를 했어요. 솔직히 고소할 거 많죠. 인방겔? 인방겔 뿐만 아니라 펜코? 말도 안 되는 글들 존나 많아요. 고소하고 싶죠. 근데 안 해요. 참아요. 왜냐면은 뭐 사실 이 직업 자체가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거든요. 내가 족같다고 다 그런 것도 고소하고 살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저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쿨한데요. 이번엔 처음 고소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부터 건빵도 왜 저러냐고? 한번 내 심리 한번 털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가진 건 없지. 뭐 별풍선 쏘면서 뭔가 방송에 같이 동화돼가지고 같이 즐길 마음은 없고, 마음속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나 뭐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데 풀어낼 곳이 없으니까 BJ한테 괜히 사람들 많은데서 욕 한번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주는 거에 이제 거기에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지. 나름대로 뭐 논리 겁나게 장착한 척하고 와가지고 장문으로 욕하고 나한테 떳떳해라 떳떳해라 하면서 막 자기도 못하는 걸 갖다가 남한테 강요하면서 그러는 거지. 지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좋으니까 쟤네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모은 돈으로 어디 재테크할 거임? 사업 생각 있음? 아이 돈 얘기는 하지 마. 지금 뭔 사업이야 사업은. 지금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직원들 월급에다 뭐다 뭐다 돈 나갈 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요. 네. 그 나영이라는 한 개인, 그것도 어린애한테 씻을 수 없는 평생 갈 상처를 준 그 범죄랑 나랑 비교선상으로 놓고 저렇게 자, 좀 있으면 조두순도 방송하겠네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그런 얘기죠. 예. 무시하면 돼요 저런 것들은. 예. 신경 안 써요 애초에 저런 얘기들은. 예. 생각해 고맙습니다. 키읔 이응 키읔 치워기야. 그래 들어가 까콩아. 근데 진짜 코튼 자신한 관대하다.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인신공격이나 모욕들은 셀 수 없을 텐데 왜 그 내가 고소한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저한테 반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꿀맛님. 네. 너가 그 나한테 고소당한 그 토코난 애들 걔네들이랑 한 좀 결이 같다고 봐야 되나 내가? 그 편에 서는지 모르겠다. 고맙습니다. 100개 물러나도 돼. 지금 왜 욕먹는지. 아니 그렇게 내가 싫으면 내 방송 소비 안 하면 되죠. 굳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장문으로 막 써가면서 욕할 필요가 있나요? 예. 저 열받으라고 한 얘기예요? 열 안 받아요. 죄송한데 타격 1도 없습니다. 어디 좌표 찍혔냐?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건방이 저러고 있으면 웃음만 나올 듯. 내로남불이 역겨워서 그렇다고요? 그러면은 프리덤 키퍼님 저랑 한번 뭐 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뭐 토큰 방을 파실래요? 아니면 통화를 할까요? 아니면 영통을 할까요?
할래요? 통화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채팅으로 하는 거 내가 나는 마이크로 잡고 님은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 채팅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음성으로 하는 게 낫죠. 에이, 귀 막고 지할말만 하네. 가세요. 모르겠다. 아 근데 나도 업보가 많지.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증오를 품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 그렇다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 다 뭐 다 만족시키고 사냐. 간단해. 근데 진짜 그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 BJ 입장에서도 필살기가 뭐냐면은 보기 싫음 보지마거든. 보기 싫음 보지마. 이거 일곱 글자거든요. 어쩔 수 없어. 보기 싫음 보지마. 그 말이 진리야. 팬카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토크온 하는 사람들도 방송 보나봐. 토크온 하는 사람들 방송 보는데 이번에 저 뭐야 그 고소한 건 때문에 같은 토크온 하는 사람들끼리 고소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해. 근데 한 번쯤은 이렇게 좀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 만약에 진짜 내가 약발방 가가지고 같이 놀기가 싫으면 강퇴하면 돼요. 강퇴당하면 깔끔하지 뭐. 어차피 근데 토콘이라는 곳에서는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모욕죄라든지 이런 것들도 특정성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이 돼 있잖아요. 인천 나올 코트란 거 다 알고 있고 방송 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고 기류가 흐르고 있고 다 코트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이 되고 특정성이 성립이 안 되는 익명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고소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러나 저도 모래 주머니 차고 다니는 건 뭐냐면은 저도 얼굴이 알려져 있고 나 많은 눈과 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어떤 그 뭐 구설수가 있었으면은 모두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공격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저도 그런 걸 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토크온이라는 걸 매개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방송을 하는 건데 어쩌겠어요. 예. 여자친구가 임신해서 헤어졌는데 계속 머리에 맴도네요. 다시 푹 잡아도 늦지 않을까요? 뭐 애 지우라 그랬어요? 울사님? 보기 싫으면 채팅 싸지르지 말고 나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물론 나도 갑자기 좀 채팅이 좀 이상해졌어.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런 비영신. 영. 손흥민 골랐어? 대박이다. 손흥민 골라면 아까 누가 500개 쏜다 그랬다고? 그 말 벌써 잊어먹었을 듯? 진짜 쌌다.